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미래전쟁 캠페인이라는 유즈맵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거 저번에 했던 로이샷이라고 추천받았던 유즈맵 있죠? 그거 엔딩을 볼 때쯤에 이런 모드가 있다고 추천을 받았었는데, 제가 스팀 게임 하느라고 스타크래프트 삭제해서, 아크하느라고 삭제했나? 어찌됐건 그래서 못했었죠.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주년이라서. 모처럼 다시 깐 김에 한번 저도 즐겨보도록 하죠. 어떤 건지 궁금한데, 저번에 했던 로이샷이라는 거는 뭐든 돼도 되게 잘 만들어서 되게 신기했었는데, 혼전과의 세계전쟁 이후 모든 종족들이 거의 괴멸되기에 이르렀다. 사람은 극소수의 생존자들은 폐허가 된 행성 위에 힘겹게 생존을 이어나갔고, 정상적으로 기존과 문명에 복구되기 전까지 무려 2000년이나 긴 세월이 흘렀다. 테란 생존자들은 신테란 연방을 설립하고 이를 자유연방이라고 명명하였다. 누구든 자유롭게 우주를 누비며 살수 있는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것도 잠시 무분별한 약탈자들과 해적 활동이 이어지게 되었고, 테란 연방은 전 영역에 대한 경비를 강화해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한편 제우스의 리더인 제롬 모리스는 우주를 누비며 해적질 등을 벌이고 있었다. 테란 연방에 체포되어 광명 높은 교도소에 감금된다. 생활에도 익숙해질 쯤 그는 자꾸만 이상한 환영을 보게 되는데, 좀 기네요. 그러니까 혼전과의 최후의 전투 이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임이고, 모드고, 주인공은 제우스의 리더인 제롬 모리스라고 합니다. 난이도가 있네요. 이거는 두 개인데, 좀 읽어보죠. 무난한 난이도입니다. 도전과제와 공략을 요구합니다. 마음 같아서 보통으로 하고 싶은데 어려움 해야겠죠, 일단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난이도가 한세개 되면은 내가 보통으로 하겠는데, 세 개, 네 개면은 내가 중간이나 뭐, 밑에서, 뭐, 세 번째, 뭐, 이렇게 하겠는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일단 어려움 하겠습니다. 막히면은 보통으로 백스텝 하죠. 노래는 없네요. 노래가 있긴 한데, 조용한 편이네요. 얘가 주인공 제롬. 멋있게 생겼는데. 제라툴? 제롬은 지금 연방에 잡혀 있는 거죠? 시간이 없네. 반드시 내 말을 명심하게. 며칠 전부터, 되게 세세하게 잘 만들었다. 자네 어디 몸이라도 안 좋은가? 아까부터 혼잣말하고 그래. 저런 캐릭터가 있는 거야, 이 게임에? 조금 징그럽네요. 아무것도 아니야. 바퀴에 나오는 올리버 같기도 하고. 주인공은 제롬 모리스. 전투 능력은 없고요. 이동을 하도록 하죠. 되게 잘 만들었다. 모두 자리에 선다. 이열 종대. 이렇게. 각을 못 맞췄어. 가자. 내가 제일 작어. 자원 구축과 매운 법. 달리기도 되게 빠르잖아요? 작은 만큼. 대열 유지. 방금 뭐 중요한 게, 가자. 그렇게 매섭게 나오면 쓴. 맵이 되게 크네요. 여기지? 아니네. 뭐 시키는 거죠? 수감자들한테? 자자. 이거를 공격하라고? 공격이 돼? 너 뭐라는 거야? 멸주 보세요. 세상에. 제이콥이라고. 얘가 내 동료가 되지 않을까? 중요한 위치에서. 제이콥, 난 여기 빠져나가야겠어. 깨자. 격리수가 뭐 한국어 좋구요.
감시 범위, 감시병 주위에 표시되는 흰색 점선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감시되는 순간 공격당할 것입니다. 대율을 유지하면서 이동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시병들이 공격당할 것입니다. 대열을 맞추면서 이동해야 된다고? 잠깐만,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아, 제발. 아, 뭐야? 야,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되감기 하면은. 아, 되감기가 아니고, 나가서 처음부터 해야 돼? 자, 가자. 아. 저장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잘라서 빨리 가죠. 갑시다. 자, 안 죽고 바로 이동하자. 벽에 탁 붙어서. 감시 범위. 아까는 내가 최소한의 이게 루트로 이동을 해서 들어가면은 됐다. 이러면 되는 것 같고. 얘네는 여기를 도는 거고, 나는 저 격리 지역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좀 늦은 것 같은데? 왜 불안하지? 과학자. 보안 코드. 과학자를 처치하세요. 아, 채팅창에 입력하면 돼. 와, 기능이 신기하다. 되게 잘돼 있다. 근데 나 저거 하다 죽으면은 저기 죽으면은 저기 일단은 과학자가 있는 방까지는 안 들어가네요. 저기까지 들어가면 되네요, 일단은. 가자. 보안 코드는 절대 죽으면 안 되겠다. 다시 해야 되네. 대열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보안 코드 획득 2731. 제가 다시 온 다음에 잠깐만요. 2731. 자, 빨리 와봐. 조심해야지 이거. 불안하다. 가자. 여기서 2731 채팅으로 치면 된다. 가자. 2731 치면은 이동이 되고. 죽으면 처음부터라는 게 너무 끔찍한데? 아, 여긴 뭔데? 감시는 개뿔 씨. 뭐야 이거? 같은 코드는 아니군요. 여기서 뭘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자.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일단 보자. 뭐라는 건지 보자. 일로 들어가는 건가? 여기는 길 없고. 가자. 아닌데. 절로 간 다음에 가야겠다. 절로 간 다음에 여기서 가고. 보안 코드 획득 48 4806. 빨리 4806. 여기 떠 있네 계속. 4806. 이제 싸울 수 있는 거야? 아이템이다, 아이템. 내 전투력을 그냥 올려주지. 무기창고다. 장비도 있네. 마린? 전쟁관 같은 건가? 제롬 모이, 모, 제, 제, 제롬, 제롬 모리스. 방어력은 없고요. 0이고요. 데미지는 마린보다 2 높고. 체력이 많네요. 탈주 사건이 발생했다. 일단 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저기 열렸네. 싸울 필요 없죠? 갑니다. 가능한 한 체력 아껴줄게요. 라고 말하자마자 기어 나오는데 막 어떡하지? 여기까지 안 오네. 경비 로봇 작동 시작? 아, 웃기지 마. 잠깐만. 둘중 하나랑 싸워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 결론은. 경비 로봇을 피해서 싸우는 거지? 경비 로봇 이쪽이다. 아, 잠깐만. 끼지 마시고요. 아, 저기 뚫려 있네. 아, 다 밑으로 가죠? 어, 어디로 가는 거야? 절로 가는 거야? 위로? 저기 뭐 있다. 저기 뭔가 있을 거야. 어, 야야야, 아, 진짜 웃기지 마. 빨리 가. 아, 일로 오냐? 아, 여기 안올 거야. 분명 안올 거야. 뭐 없나? 가져갈 거? 아, 이렇게 퉁해? 일단은 경비 로봇은 내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이동을 하자. 가자. 이거 뭐야? 자극제 충전액. 아, 얘는 이렇게 충전하고 회복도 있고, 회복은 뭐 무한인가? 회복 무한이면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저거랑 싸우면은? 여기까지 안 오죠? 피해서 가자, 최대한. 절로 가면 되네. 아, 저, 어우, 야. 여기 뭐 있다. 죽이고. 보안 코드 두 개를 가져와야 돼. 아이씨. 아, 그렇구나. 회복 쿨타임 있어요? 일단 코드를 가져와야 되네. 얘가 위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한쪽으로 가느냐 해서 위로 가네요. 일단은 되긴 하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제발, 아이씨. 1회만 사용 가능해? 아이. 잠깐만. 오! 야, 어떻게 알고 쫓아오냐, 쟤는? 어, 너무 쎄! 여기 안 열리는 거죠? 가야 돼. 몰라, 가야 돼. 내려가고, 여기 어디지? 방금 뭐 뜨지 않았나? 아, 깨고. 아, 이거는, 잠깐만요. 아, 이거는, 뉴즈 맵입니다. 얘가 보안 코드구나. 보안 코드 하나. 힐 받고, 빨리 가자. 위험 뭐야? 이거 뭐 깨면 안 돼? 이거 뭐야? 보안 코드 받았구요. 하나 받았구요. 하나 입력하고. 어, 좋네. 당장은 뭐 문제 없겠다. 0719. 하나 더. 잘 생각해보자.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 뭐야? 획득. 아, 제발, 진짜, 이건 아니야. 아, 좋아! 스팀팩 짱이야! 어디야, 여기야? 보안코드 뭐야? 5524. 5524. 빨리 가자.
아, 체력이 차네요. 그러고 보니까. 스팩은 아이템 먹어야지 찹니다. 네, 일단 실험 회복해 주고요. 뭐야? 선멸전차 가동. 아, 내가 선멸전차 탄 거네. 좋아. 강하다, 강하다, 짱 강하다. 더 싸워야겠지? 무시하고 갈걸 그랬나? 아니야, 아니야. 무시하고 갔어. 똑같겠다. 먹고. 스팀병 먹고요. 아. 몇이야, 지금? 670. 아, 좀 웃기지 마. 아! 일단 얘는 저기 몇 마리 없거든요? 이거 이 정도면 이길 것 같다. 25에. 아, 제발 진짜 웃기지 마. 아, 제발. 아, 튀어. 아, 좋았다. 싸우면 지는 거네. 단지 그 환영 때문에 무모하게 무슨 짓을 하는 거지? 교도관. 어필드 장군님 아니네요. 교도관 롱맨이네요. 약탈자를 내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 약탈자가 그 개죠? 자유의 날개에 나오는 개. 멍멍이 로봇. 여기 개도 있는데, 진짜 개도 있는데? 안 끝나는구나. 자, 이쪽에. 이것도 탈수 있어? 불도저다. 컬이 좋아? 너무 좋아. 아, 내가 타는 건다. 아, 이 그냥 가는 거야? 가면 돼? 아, 나 이게 죽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여기 워필드 있고. 잠깐만. 일단 가자. 일단 가자. 얘 진짜 죽은데 이거? 모르겠다. 이제 가자. 여기서 죽진 않게 해놨겠지. 그럼 너무 고통스러워. 저 개들은 아마 못 죽일 것 같고, 뭔가 시스템상 빨리 가자. 그냥 빨리 가는 게 답인 것 같다. 이쪽이야. 빨리 가자. 다 씻고 그냥 가자. 갈수 있을까? 다갈수 있을까? 너갈수 있을까? 갈수 있다. 아, 안 깨지네, 아예. 좋아. 좋아요. 이제 저러면은 뭐 사형당하지 않을까요? 무가지라던가? 저렇게 뭐야? 저렇게 맘대로 해도 되나? 저렇게 높은 사람인가? 이름은 교도관인데? 아, 이름이 본명이 교도관이고 높은 사람인가 보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 캠페인으로. 아예 끊자, 여기서. 끊고, 다음으로.